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저 오늘 부추를 한 단 사왔는데요. 자, 이 부추와 양배추 반 통이 남아있어서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거는 서울부추라고 하는데요. 깨끗해요. 거의 따듬을 필요 없이 사오자마자 싱싱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. 여름에 사놓으면 잘 무르는 게 부추거든요. 그래서 부추를 한 단 사시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. 한 제 영상 보면은 한 줌 레시피 부추김치라고 해서 딱 요 정도 갖고 부추김치 담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. 요걸로 부추김치 담으시고요. 자, 한 요 정도만 하면은 전 두 장 충분히 나옵니다. 부추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김밥 사 드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. 아, 그리고 또 한 요 정도면 부추 재래기, 생재래기, 오리, 고기 구워 드실 때나 아니면 그냥 생재래기 해 드시면 딱 맛있고 좋습니다. 해결됐지요? 자, 한 요만큼은 계란말이 해 드시면 됩니다. 부추 콩가루국도 있고요. 또 콩가루나 밀가루에 버물려서 쪄서 양념 끼얹어 드시는 것도 있고, 부추 사시면은 여름에는 2, 3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거 놔두면 금방 물러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다 씻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따듬을 거 없는 거는 바로 씻으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부추 양배추 김치. 저는 전구지가 입에 붙어서 자꾸 전구지 김치라고 하려고 하거든요. 또 오이 한 뭐 세 개 사가지고 부추 이만큼 넣고 오이 소박이 담으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부추 한 단 해결 다 됐지요. 저 같은 경우는 옥상에 부추를 심어 놓은 화분이 한 개 작은 거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먹을 때마다 요만큼씩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그렇거든요. 이번에는 양배추를 이게 한 반통이지만 1kg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잘라서 묵직하게 채를 썰어 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부추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길게 썰어서 김치 담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굵은 소금 한 3분의 2컵을요. 자, 물 500ml에다가 섞어서 섞어서 좀 절여주겠습니다. 이거 채를 썰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채가 절여질 겁니다. 깐 마늘을 종이컵 한 컵을 제가 다졌습니다. 찹쌀풀은 끓이지 않고요. 저는 멸치 육수를 넣겠습니다. 헹궈서 2컵 정도 넣고요. 고춧가루를 종이컵으로 넣을게요. 한 3컵. 멸치 액젓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육젓이거든요. 제가 육젓 따르지 않았습니다. 생젓을 이렇게 한 컵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4스푼만 넣겠습니다. 참치액을 이렇게 4스푼 넣겠습니다. 대파 잘게 썰은 것, 한 종이컵으로는 한 2컵 정도 됩니다. 한 30분만 절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끝이 숨이 죽거든요. 이렇게 묻히기 좋을 정도로만 이렇게 숨이 죽으면 됩니다. 두 번만 헹궈주시면 됩니다. 슴슴하게 절여졌거든요. 아까 부추 제가 씻어놨던 것 이대로 하면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4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양념을 넣고 자, 이렇게 이거 버무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면
그릇이 작아 보여도 다 버무려집니다. 자, 여기서 양배추를 절이실 때요. 이렇게 짜게 절이시면 이 양념이랑 같이 했을 때는 김치가 짜지는데요. 양배추를 아주 슴슴하게 한 3-40분만 살짝 절이면 양배추는 짜지 않거든요. 자, 그럼 이 간이 맞습니다. 지금 딱 먹으면 어떠냐면요. 살짝 짜요. 근데 김치 간은 하루 지난 다음에 드셔보시면 그게 또 진짜입니다. 그때 가서 보시면 짠지 안 짠지 알 수 있습니다. 다 됐습니다. 김치 다 됐습니다. 부추가 얼마 안 돼 보이죠? 저 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